안녕하세요. 오늘 안녕하세요. 저희가 먹을 음식은 바로 왕주님이 직접 보내주신 왕주 극락 우동이고요. 한번 유부 우동 맛있게 먹어보도록 잘 하겠습니다. 먹겠습니다. 오, 맛있다. 되게 맛있다. 간이 좋아. 맞아. 왕주님이 꽤 많이 보내주셨어. 양은 4인분이요. 맛있다. 맞다. 약간 유부주머니 되게 신기하다. 원래 약간 유부주머니가 속이 가득 차 있잖아. 이건 안에 뭔가 떡 같은 게 들어있고, 약간 만두로 치면 그냥 만두가 아니라 야끼만두처럼 피가 좀 두꺼워? 이런 느낌이야. 약간 오늘 좀 춥더라. 그렇지? 추운 날에 이렇게 뜨끈한 우동 너무 좋은 것 같아. 이게 뭐야? 그게 뭐야? 수제비 같기도 하고 되게 독특하다. 여기 들어간 유부주머니 처음 먹어봐요. 생긴 건 약간 수제비인데? 떡이 들어있어. 약간 찹쌀떡. 맛있다. 되게 독특하다. 나도 먹어봐야겠다. 국물은 약간 빨간데 매콤하거나 그러진 않고요. 좀 우동인데 좀 진한 국물 느낌이 나요. 예쁘게 봐주시고 감사합니다. 팥빙 같은 게 들어있다, 진짜. 되게 멋지, 담백해. 멋지. 이거 맞아. 극락 유부 우동이에요. 맛있다, 유부주머니. 맞아. 이렇게 어묵도 들어있어요. 뜨끈뜨끈해서 좋다. 이거는 여러분, 극락, 유부동이나 검색하시면 구매 가능하십니다. 왕주님이 한 번에 되게 많이 보내주셨어. 맞아요. 그래서 한 번에 먹지 못하고 제가 두고두고 이렇게 먹고 있었어요. 저희 닮는다는 얘기는 진짜 매번 들어요. 시크릿 후원. 랩이 심한가요, 지금? 걸린 사람만 걸리는 거. 로또 사세요. 저희 첫 만남도 썰로 남겨놨어요. 이거 우동, 이거 뭐지? 오뎅 어버 먹어. 오뎅 몇 개야? 오뎅 두개 들은 것 같은데? 그래서 어버 하나 먹으면 될것 같아. 난이 쑥갓 이거 좋은 것 같아. 이 채소. 웃어주지 말래, 이런데. 아니, 진짜 짜증나게 하는 사람이 하나 있어. 이런 것도 있어. 맞아. 동글동글한 거. 동그로댕. 문대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처음 오시면 반갑습니다. 나 어렸을 땐 유부 별로 안 좋아했었는데 이게 나이가 들어 건지 이 식감이 너무 좋아. 부들부들하지. 국물을 머금고 있어 그리고. 날이 말모. 4인분 맞아요? 너무 순삭인데 이런데. 맞아. 후루룩 잘 넘어간대요. 뚜껑님 안녕하세요. 다음엔 야끼우동도 쿡방해주면 안 돼? 갑자기 야끼우동도 먹고 싶었는데. 야끼우동이 뭐지? 야끼만두가 들어간 우동인 건가? 약교동이 뭐지? 야끼우동이 뭐지? 보면 알것 같아. 되게 많이 들어봤는데 기억이 안 난다. 맞아. 감성포르님 감사합니다. 양이네마리님 안녕하세요. 남친한테도 구독 강요하셨어. 볶음우동 맛있겠다. 먹고 싶다. 난 그것도 좋아해. 냉볶음우동. 맞아. 그리고 일본 같은 데 보면 면에다가 그냥 간장 찍어 먹는 거 이런 맞아, 것도 맞아, 맛있는 맞아. 것 같아. 내일 제육 한번 할까요? 김치찜? 안 그래도 삼겹살 오늘 도착했던데. 또 뭐든지 한국인들 국물이 또 있어야 된다고. 저희는 낮에 편의점 김밥 한 접시 먹었어요.
아, 왼손잡이는 아니고요. 영상이 좌우 반전이어가지고 이렇게 왼손잡이처럼 보이실 거예요. 약간 거울 모드예요. 방송은 금요일, 토요일만 휴방이고요. 일, 월, 화, 수, 목해요. 어, 근데 몸이 되게 뜨끈뜨끈해지는 것 같아요. 뜨끈뜨끈해지지. 어, 약간 아침에 감기균이 있더라고. 어, 그래? 왜 그러지? 그래? 이런 거 먹으면 또 감기 뚝 떨어진다. 단무지야? 단무지는 저희가 막 사다 놓고 그러진 않아요. 김치는 있는데. 어, 제가 또 저희 김치 묵은지는 진짜 맛있죠. 냥먹냥먹님 안녕하세요. 피부 관리는 특별히 하진 않고 마스크팩 가끔 붙여요. 어, 뿌까님 아이고 라이브 처음 오셨다는데 반갑습니다. 오, 이것도 있어. 이런 것도 있다. 그치? 이런 이상한 거. 그 오뎅 맛있어 보여. 제일 두꺼워. 뜨거운 거 먹으니까 약간 몸에 열이 올라. 땀나고. 맞아. 볶음김치도 좋고, 단무지도 좋고. 다들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세요. 맞습니다. 감기 걸리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 날씨가 변덕스러워가지고. 나 오늘 가을 맨투맨 입고 출근했는데 안 덥더라 이런데 날씨가 워낙 또 추워져가지고 긴팔 입어야겠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롱패딩도 입고. 어, 맞아. 오늘 롱패딩 입고 돌아다니는 사람도 봤다. 반팔에 롱패딩. 먹으니까 갑자기 땀나. 내일 저녁 꼭 우동 드실 거예요. 또 날씨가 우동이랑 잘 어울려가지고. 이제 긴팔 꺼내야 돼. 반팔 반바지에 롱패딩 입었더라. 강아지 차차님도 92년생이에요, 남친이? 우리랑 동갑이네. 어머. 이거 식감 다르다. 맞아. 약간씩 차이가 있어, 그치? 최노이대장님은 열이 많아요? 저도 열이 좀 많은 편이었는데 체질이 조금씩 바뀌더라고요. 유부유부. 명화님, 명화님 우리랑 맞는 인연인가봐. 김장은 아마 배추값이 올라서 안 할 것 같아요. 김치도 우선 많이 있고 먹고 나서 생각할 것 같아. 김치가 많아요 지금. 이거 국물 원샷 할 거냐인데 그러면은 성인병 걸리지 않을까요? 이번분들도 견태기가 있나요? 자연스러운 건가요? 신혼이신가? 지난 방송 몇 개 보고 지금 생방 처음 보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우선 9년 차고요. 심지어 권태기도 없었고 헤어진 적도 없었어요. 근데 보통 권태기는 게이 커플들 중에서도 있긴 있죠. 빅돌주님 구독 감사합니다. 아, 구독 감사합니다. 이거 먹어. 이거. 응? 그래? 어부 안 먹어? 응. 어, 몇 개 먹었어? 나 네 개? 어, 그래. 내가 먹게. 저희 둘 다 후변 안 해요.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